여러분. 오늘은 뭔가 이렇게 약간 배경이 좀 달라졌죠? 좀 약간 딱딱하게 말고 약간 캐주얼하게 앉아서 약간 얘기하는 느낌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좀 분위기를 바꿔봤는데요. 오늘은 겨울철 보습템. 가뜩이나 건조한 이런 겨울철에 쓰기 좋은 스킨케어들. 요즘 핫한 스킨케어들부터 해서 여러가지 보습템들 제가 써본 거 후기 푸는 식으로 리뷰 겸 추천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우선 뷰티 코스메틱 리들샷. 요즘 없어서 못 구한다는 리들샷. 근데 저는 진짜 이 리들샷 거의 출시됐을 때부터 써봤던, 유행하기 전부터 와 이거 진짜 겁나 신기한 템이다 하면서 썼던 사람 중 하나인데요. 그때 제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추천 영상에서 요 리들샷 추천을 했었는데 요즘 이게 또 너무너무너무 갑자기 바이럴 돼가지고 되게 핫하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리들샷은 시카 성분과 모공보다 14배나 닮은 VT 시카 리들이 피부 사이에 촘촘촘촘하게 들어가가지고 미세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피부 흡수기를 좀 열어줘가지고 이후에 바르는 스킨케어가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스킨케어 첫 단계로 얼굴에 발라주는데 요게 밀어서 바르는 느낌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펴바르고 꾹꾹 누르듯이 마사지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스킨케어를 발라주면 그 스킨케어 효과가 이제 배가 되는, 이 리드샷을 사용하게 되면은 홈케어가 되게 쉬워져요. 홈케어 제품들은 약간 좀 쓰기 귀찮고 그래서 자주 손도 안 가고 방치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리드샷은 세안 후 첫 단계로 바르고 기존 스킨케어만 그 위에 그대로 하면 되는 약간 쉬운 홈케어 제품이라서 꾸준히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또 리드샷 100 말고 이 리드샷 300도 소요를 하고 있는데 사실 100만으로도 저는 좀 충분히 자극이 온다고 생각해서 아직 300을 써볼 생각은 못했거든요. 아무튼 얘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오픈을 해보는 것으로. 그리고 리드샷 100 같은 경우에는 인체 적용 테스트를 통해서 1회 사용만으로도 즉각적 일시적 세로 모공 길이, 모공 수 개선이 가능하고 민감성 피부 패치 테스트,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도 완료를 했기 때문에 더 사용하기가 편하고요. 확실히 사용하고 나면은 좀 피부 결이 진짜 많이 개선이 되고 이걸 바른 다음에 다른 스킨케어를 해주면 그 스킨케어가 조금 더 쪽쪽쪽 잘 먹어 들어가가지고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올리브영 오프라인 1월 스페셜 케어 프로모션으로 리드샷 100 할인한다고 합니다. 리드샷 100 구매자 선착순 한정 스페셜 키트도 증정이 나간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연달아서 이제 또 핫한 템을 하나 추천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진짜 옛날부터 제 나이 또래 업, 다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누구나 집에 하나쯤은 있었던, 이거 모르면 살짝 간첩인, 살짝 국민 가족템 느낌의 제품인데 갑자기 요즘 이게 다시 역주행이라고 해야 되나? 재유행을 하죠. 바로 니베아 크림입니다. 니베아는 110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의 넘버원 약국 스킨케어 브랜드죠. 무려 150억 개나 넘게 판매된 독일 국민 크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았던 크림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유명해진 게 고현정님 있잖아요. 고현정님 피부관리에 정말 신경 쓰시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고현정님이 비행기에서인가 수시로 아무튼 어딘가에서 고현정님이 사용하신 이제 고가의 크림이 있는데 그걸 진짜 팩을 하듯이 듬뿍듬뿍 바르고 막 엄청 많이 써가지고 한 달에 몇 통을 비운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던 걸로 아는데 이 니베아 크림이 가격은 정말 합리적인데 그 크림이랑 성분이 똑같다고 해가지고 니베아 크림팩, 니베아로 크림팩을 하는 게 요즘 계속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따라해보았죠. 니베아 크림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우선 아이스크림팩,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한 니베아 크림을, 이거 완전 먹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크림치즈 같아. 얼굴에 듬뿍 올려주고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세안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지성분들한테는 너무 헤비하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약간 속건조도 심하고 조금 건성 쪽에 가까운 편이라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니베아 크림이 좀 꾸덕꾸덕하다 보니까 약간 좀 겉에 너무 많이 발린 건 약간 걷어낸 다음에 클렌징 폼이랑 같이 세안을 해줬거든요. 그냥 물로만 하면은 잘 안 닦여가지고.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피부가 약간 되게 보습막이 굉장히 안쪽부터 촘촘하게 차오른 느낌? 약간 되게 뭔가 장벽 크림 발라놓은 것처럼 피부 안쪽에 영양감 있는 그런 유분 속까지 차오른 느낌? 아무튼 전 진짜 괜찮았어요. 다음날에 화장 되게 잘 먹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건조해서 막 미스트를 뿌려줄 때가 있는데 그런 느낌 없고 되게 싹 뭔가 속부터 이게 보습막이 찬찬하게 채워진 느낌, 저는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크림이 보습력도 좋고 좀 촉촉하다 보니까 괄사할 때 사용해주기도 되게 좋아요. 저는 넥라인이랑 어깨 승모 쪽에 이제 니베아 크림 듬뿍 발라가지고 바디 괄사로 마사지 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바디 괄사 제품은 달바 거예요. 되게 다양하게 여러 곡면들을 다 쓸 수 있거든요. 약간 이게 관잔 올림, 이렇게 턱 라인 이렇게 조질 때, 그다음에 이렇게 돌 돌기같이 생긴 부분을 이제 막 이렇게 약간 눌러주고 넥라인 조지고 달바 괄사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달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달바 화이트 트러플 더블 세럼 앤 크림, 이 제품을 진짜 저 같은 건조인 가뭄인 사막인들에게 너무나도 구세주 같은 크림인데 제가 달바 스킨케어랑 되게 잘 맞거든요. 제일 유명한 달바 미스트부터 수면팩, 세럼, 방금 보여드린 이 바디 괄사 여러가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크림도 진짜 물건입니다. 얼마 전에 이효리님이 달바 모델이 되셨더라고요. 이게 신기한 게 반반 크림이에요. 하나의 통에 두 가지 제형
크림이 담겨 있는데 두 가지 제형을 피부 컨디션 계절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겨울철 보습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계절 사용 가능한 똑똑한 크림이고요. 한쪽은 이런 젤 제형 같은 느낌의 산뜻 수분감이 있는 아쿠아 세럼, 한쪽은 이런 크림 같은 촉촉 보습감이 있는 인텐스 크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지성 피부를 가지셨거나 피부에 수분이 부족한 분들은 아쿠아 세럼 인텐스 크림 2:1 비율, 복합성 피부를 가지셨거나 피부에 유수분 균형이 필요한 분들은 아쿠아 세럼 인텐스 크림 1:1 비율, 건성 피부를 가지셨거나 보습과 영양 공급이 필요한 분들은 아쿠아 세럼 인텐스 크림 1:2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보습이 필요하시다면 이 오가닉 오일도 있거든요. 이 오가닉 오일 같은 경우에는 크림에 섞어서도 되고 파데에도 한두 방울 섞어서도 되고 이렇게 얼굴에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디, 손톱, 큐티클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비건 오일이거든요. 이 크림이랑 같이 사용해도 되게 좋아요. 겨울철이라 건조하다 보니까 이 크림뿐만 아니라 오일로 마무리해주는 것도 요즘 너무 좋아가지고 이 조합을 같이 쓰는 건 건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음은 이제 에센스. 저 진짜 놀랐잖아요. 이 에센스 진짜 처음 쓰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반해버린 제품인데 에스테돔의 셀룰러 워터 에센스. 에스테돔은 45년 이상 전 세계 살롱 전문가가 선택한 프랑스의 프리미엄 에스테틱 브랜드인데요. 예전에 에스테돔 크림을 한번 사용해보고 확실히 비싼 값을 한다 생각했던 제품이었는데 에센스도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얘는 수분, 항산화, 주름 개선 세 가지의 효과를 한 번에 제공하는 첫 단계 토너 에센스인데 물 토너 제형이 아니라 약간 콧물 제형? 해서 닥터같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면 되는 제품인데 밀도가 굉장히 쫀쫀해서 고보습 촉촉함이 굉장히 느껴지고 특허 성분 셀룰러 워터가 들어있어서 피부 본연의 에너지를 강화하는 항산화 케어가 가능하답니다. 사용 일주일 후에 광채가 85% 증가했다고 하고 아 진짜 냄새도 너무 좋아요. 약간 그 이제 목욕탕 갔을 때 확 나는 그런 향기로운 약간 바디워시? 오이비누 향? 오이비누 바디워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되게 진짜 청량한 바디워시 냄새? 아무튼 되게 산뜻한 그런 향이 나는데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전 이거 한 2-3회 정도 도포해서 레이어링을 해주거든요. 그럼 진짜 속부터 촉촉하게 보습이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짜잔! 나이미시스의 하이드라인풀. 이 제품은 제가 지난 꿀피부 만드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수분팩 할 때도 자주 활용하고 데일리로도 바르는 수분 앰플인데 열감 달아오른 피부, 수분 부족한 피부에 수분 진정시켜줄 때도 좋고 산뜻 촉촉한 사용감에 마무리도 깔끔해서 정말 누구나 다 무난하게 호불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앰플이라고 언급을 했었죠. 제가 특별히 나이미시스 하이드라인풀을 50% 이상 할인특가로 판매하는 마켓 아직 진행하고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헉, 내일! 11일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아무튼 이 앰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전 영상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렇게 요즘 핫한 스킨케어들, 겨울철 보습템 스킨케어들 리뷰하고 추천해드리는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할게요.